영혼과 씨 네가 떠난 바닷가에 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투어를 가요. 강원도 서피비치 투어를 가는데요. 가평 잣 소고기 국밥이라고 잣이 다섯 개 들어있어. 정말 휴게소 음식이지만 너무 성의가 없어요. 맛없네. 맛좋네 없어. 맛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밥인지 뭔지 모르게 빨리 떠나봅니다. 비올 생각을 안 하는데 날씨가 너무 맑은데 모르지 지옥을 보게 되겠어. 오늘 비가 온댔는데 너무 맑더라고요. 안돼 비 올 것 같아. 비 올 것 같아. 안돼.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비구름이 몰려오네요. 내 품에 비가 내려 어둠 과 씨 네가 떠난 바닷가에 물이 마를 때까지 죽이네. 여기는 뷰가 좋네. 뷰가 서핑에 유명한 이렇게 해수욕장을 바람솔만 쭉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바다 쪘네. 뭐야. 안돼 안돼. 네, 맛집이라고 찾아갔는데 닫아버렸더라고요. 허탕쳐가지고 지금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그게 딱히 먹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오늘 파도가 뭐 괜찮은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서핑을 하더라고요. 저는 서핑을 잘 못해가지고 다음번에 서핑을 하도록 합니다. 오, 파도 센 거 봐. 미쳤어. 확실히 바다는 동해 바다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름다워요. 아, 여기는 안 돼, 안 돼. 여기 풀파티 하다가 걸린대여가지고 얼른 도망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핑 샵들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렇게. 멍멍이들이 많더라고요. 바이바이. 뭔 캠핑장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런데 속속들이 이렇게 놀만한 데가 많더라고요. 네, 또 멍멍이가 또 있네요. 멍멍이들은 저만 보면은 이렇게 좋아가지고 죽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이게 이제 비가 올려다가 말려다가 또 왔다가 그쳤다가 해가지고 구름들이 굉장히 이뻤어요. 저는 또 상당한 구름 매니아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탈 정도까지 내려왔네. 1시간 가야 돼. 진짜? 졸라 많이 내려왔네. 네, 막 이렇게 해변을 훑고 지나가다 보니까 1시간 반경을 돌아다녔더라고요. 자, 하늘 보세요. 야, 진짜 지자스. 그냥 뭔 산신령이 내려올 것 같이 생겼네. 기가 막히네. 야, 진짜 이런 날 비행기 타야 하는데 어디 놀러가지도 못하고 짜증나네. 멍멍이들은 역시 저를 보면은 좋아 죽어요.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네, 이렇게 형이랑 같이 고맙다.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 야, 기가 막히네요. 이제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데 또 사진 한 방 박아줘야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떠난 바닷가에 눈물이 마를 때까지. 야, 죽이네요. 며칠 일이 다 취소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을 하러 왔지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런 부서지는 파도와 바다를 보니까 약간은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바다 옆에서 한 달 살이도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촌놈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골에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얼른 놀고 도망가야지. 아침에 일어났네요. 네. 아침에도 굉장히 날씨가 좋았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또 귀찮으니까 사진을 안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난 김에 이렇게 한 장씩 박아줘야 합니다, 사진을. 예, 나중에 생각해보면 남는 게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네, 또 이제 저쪽 이제 북한 쪽으로, 북한 쪽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거의 오른쪽 끝까지 간 것 같은데. 예. 오션뷰 아파트가 그 통일 전망대 쪽 해변까지 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네. 거의 오른쪽 끝 해변이라서 이렇게 또 심벌에서 사진 한 방 박았습니다. 와, 죽이지 않나요 여기? 야, 위로 올라올수록 바다가 푸른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 옆에 뭐 유명한 네,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뷰가 좋은 중국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힐링하면서 먹었습니다. 또 맛은 뭐 예, 그렇게 막 훌륭하진 않았는데 이 오션뷰 자체가 이게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이요. 유럽이요. 북한이구만. 야, 기가 막히네요. 파도 색깔 봐요. 아, 북한까지 왔냐. 야, 파란 거 봐라. 이야. 이야. 근데 최근에 본 바다 중에 한국에서 본 바다 중에는 여기가 제일 이뻤던 것 같아요. 와우, 색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북한. 저쪽 위에 북한이라니. 아, 진짜 바다 색깔이 이쁘니까 아, 이쪽 해변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 와, 미쳤어 미쳤어. 다음에 여기는 한번 놀러 올 만한 것 같아요. 네. 이게 해변도 짧고 바로 나가면은 바다가 있어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아, 좋아요 좋아. 아무튼 이렇게 일도 하고 힐링도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벌써 이렇게 영상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또 연장됐으니까 너무 집에만 있지 마시고 예, 간단한 힐링하면서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